첫 번째 항목은 미군 기지 반환입니다. 오늘 보도 뭐 네 곳 뭐 결론 났다 이런 보도죠. 그렇습니다. 오늘 평택 미군 기지에서 제200차 소파 합동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폐쇄된 채 방치되어 온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네 곳의 미군 기지를 즉각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또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제 한국에 돌려주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도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 됐던 거는 뭐 오염 문제 때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군 기지에 환경 오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두고 한미 간에 지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정부는 기지를 돌려받으면서 일단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후에 미국과 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관리 강화 방안 그리고 한국에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의 논의를 반환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동안의 태도를 바꿀까요? 정부는 이 반환 논의 장기화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에 미국도 공감을 했고 앞으로 비용을 협의한다는 조건에도 동의한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오염 정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이것은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독일 외에는 미국이 뭐 미군 주둔에 의한 오염 정화 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드물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까지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 기지 중에 54개 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환경 정화 비용을 분담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소파 협정에도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가 없고 이 대신 한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반환된 기지 네 곳의 경우 유류나 중금속 등의 오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부평의 캠프마켓의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오염 처리 비용 같은 거 다 받아내겠다라고 한 거에서는 대폭 양보한 셈이에요, 결국은? 이 문제 한정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들에서 뭐 미군 기지 반환과 이어서 이제 개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얻게 될 이익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동두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인 이 캠프 호빈의 쉐어 사격장만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지역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 문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올려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오염 비용 얘기를 꺼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한국이 부담한 오염 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기여분으로 주장을 하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낮추는 뭐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하. 다만 이제 직접적인 액수를 이제 방위비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방위비 협상 틀이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해온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충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결국 미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한국의 기여를 설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이 강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군기지 반환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돈은 얼마나 들까요? 그 오염정화하는데. 정부는 이번에 반환하는 기지들에 대한 정화 비용을 합치면 1,1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용산기지도 이 선비용 부담 후 분담 원칙에 따를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용산기지까지 합치면 정화 비용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염 정화 과정은 2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이후에 해당 부지들은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또 우리군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감찰 중단 청탁입니다. 뭐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감찰을 받던 당시에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정황 등이 보도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누구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 검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청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을 이제 그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이었는데 청와대 특관반이 감찰에 나서자 앞에 3명에게 직인은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런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은 해당 시점에 뭐 통화가 이루어졌을 수는 있지만 감찰 중단에 관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한바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화를 받은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 세 사람이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 누구한테? 일단 백원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그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향신문은 오늘 백원호 전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이 외부의 부탁을 받았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백원호 전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요구한 인물들로 앞에 이제 세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외에도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청경득 행정관이 뭐 피하 고문을 해야 된다라면서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양쪽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그런 요구를 받아서 그다음 어떻게 했다? 조국 전 수석한테 전달했다?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보도에 따르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감찰을 중단을 시켰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이 대목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누구누구누구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부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드러난 피의사실 공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일부 이제 사실의 경우에는 이 가서 진술을 한 본인에게 이제 취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확인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참 정치권에 지금 이게 계속 보도 날 때마다 일파만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예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앞서의 어떤 감찰 중단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을 이제 다 따지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한 특위를 만들고 곽상도, 주광덕, 정태욱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요? 여전히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별도 입장을 또 내면서 이런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간부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면서 자꾸 이러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네, 참. 검찰과 여당 계속 으르렁 으르렁 되는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